안녕하세요. 생생 건강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국인 만큼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유해 환경을 전파하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20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보호해서 혈압을 낮추며 섬유질과 수분이 많아 변비 예방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깻잎이 있는데요. 염록소가 풍부한 깻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세포 재생 효능이 뛰어나며 알레르기 환자의 가려움증을 없애고 피부를 정상적으로 재생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샐러리가 있는데요. 자, 샐러리는 관절염이 있거나 붓기가 심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으며 혈전 예방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네 번째로는 호두가 있는데요. 호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 및 치매 예방에 좋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B와 단백질,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험생 보양식으로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밤이 있는데요. 자, 알칼리 식품으로 잘 알려진 밤은 백미에 부족한 엽산이 풍부해 밥과 함께 먹어도 좋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으로는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은 뛰어난 항암식품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염 감염 환자의 암 발생률을 무려 30%가량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경우에는요, 말리면 비타민 B가 증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식품에는 양배추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식품에는 두부가 있는데요. 자, 두부의 풍부한 사포닌이 항암과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부를 다량 섭취할 때에는 체내에 요오드 감소하게 되므로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미역과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식품에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야채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며 정력을 높여주는데요. 열 번째로는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식물성 기름 중 유일하게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항암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11번째 식품에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나 설사에 효과적이며 마늘에 함유된 구연산은 체지방 소화분해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12번째 식품에는 콩이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어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및 유방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13번째는 녹차가 있는데요.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대뇌를 자극해서 머리를 맑게 만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14번째 식품에는 호박이 있는데요. 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2, C가 풍부한 호박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소코르구나아제 효소가 있어 익혀 먹는 것이 좋으며 기름에 데쳐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15번째 식품에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16번째 식품에는 감자가 있는데요. 알칼로이드 일종인 아트로핀이 함유된 감자는 위산 분비 감소 및 위통 완화 효과가 있어 위궤양 환자에게 좋습니다. 17번째 식품에는 땅콩이 있는데요. 땅콩은 칼로리가 높고 비타민 B군,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이라 심장병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땅콩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없기 때문에 녹차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더 좋다고 하네요. 녹색 샐러드. 녹차 샐러드. 알아서 자르세요. 그냥 할게요, 계속. 참고로 땅콩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없기 때문에 녹색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더 좋다고 하네요. 18번째 식품에는 사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서 변비나 설사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사과에는 구연산이 풍부해서 체지방의 소화분해를 도와줍니다. 19번째 식품은 오이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인 오이는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드시면 몸에 열을 없애고 붓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식품에는 고추가 있는데요. 캡사이신이 풍부한 매운 고추는 체내 열량을 소모시켜 비만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20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